기가 죽어 있었지 않습니까? 선거도 치고 대선도 치고 지방선거에서 구청장도 다 뺏기고 시의원도 잘 안 되는 예전 고모님 오셔가지고 4.19와 부마항쟁의 바로 집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대한 예, 자부심이 더 생긴 것 같고요. 저는 오늘 고모님 강연 중에서 크게 이겨라 이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. 예, 꼭 이기고 싶대요. 생각해보니까 또 우리 부산은 노무현, 문재인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의 도시라고 봅니다. 네, 큰 지역에서 대통령을 수행하고 민주화의 역사에서 굉장히 기여를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. 대통령이 계시다고 선당합당을 하는 바람에 그 앞에 오랫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당으로 시작해서 이승만으로 송토하고 민주당으로 와가지고 4.45 개혁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. 그래서 민주당을 연결했는데 그 선당합당한 것이 좀 그 정책이 불허점을 남긴 거긴 하지만 그러나 전두환 동태는 한꺼번에 잡혔죠. 그 다음에 20명대 신청했잖아요. 하나의 수차이잖아요.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.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면 저는 정치하는 두 분을 다 봤거든요. 김영란 대통령은 이렇게 가다가요 방향을 틀을 때 위압으로 이제 골목을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? 90도 각도 확 들어요. 위압으로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은요 위압으로 오른쪽으로 틀려면요 30도 시세번에 끊어졌어요. 한 번에 안 돼요, 절대. 하도 용어금을 많이 당해놔서 30도 끊어오고 이렇게 보고 또 끊고 이렇게 보고 가긴 가요. 마지막에 90도로 가긴 가는데 절대 한 번에 안 돼요. 노무현 대통령은 한꺼번에 끊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30도 시켰어요. 가게 가요.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김대중 대통령은 이 저는 공과 가가 있는데 공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. 그런 끝나고 나서도 그분은 조용히 부잣집 말이 됐는데 그렇게 정당을 오래 하고 비례대표 팔아가지고 도념감이라는 얘기까지 이제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사재는 없어요.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부인 송명숙 여사 살고 있는 상도동 집안채 그게 다예요. 그 돈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그 사제를 팔면 딴 데 나가서 살아야 돼요. 거기다 기념관을 만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좀 도와달라고 와본 적이 온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그 오랜 정치를 하고 큰 부잔치 아들이었는데 정치 끝나고 본인은 돌아가셨고 부인만 지금 나고 계신데 자기 집안채에 사는 거 공과 과를 과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요. 우리가 그분이 해온 또 중요한 역할, 이런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